네, 안녕하세요. 게만 소대입니다. 제번인 레인보우 식스 시즈 타이틀 업데이트 2.1.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1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션 헬스 이전의 업데이트였던 2.1의 연장 손상으로 추가적인 업데이트, 즉 미드시즌 리인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1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알파팩, 히바나, 운하맵, 그리고 해안선,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2.1.1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7월 12일 모든 플랫폼에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파팩 같은 경우에는 2.1.1에서는 모습만 나와지지 활성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사용이 불가능한 이야기죠. 원래 알파팩과 히바나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2.2 때 진행이 되어야 하는 업데이트이지만 뭐 일부러 당긴 걸 수도, 혹은 뭐 2.2 때 더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뭐 2.2 때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걸 수도 있겠죠. 네. 알파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팩 같은 경우에는 기존 TTS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게임을 플레이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알파팩을 얻게 되는 구조로 가죽이 되어 있으며, 블랙 아이스 스킨이 나온 것처럼 이전에 등장했던, 현재는 명성과 크레딧으로 구매할 수 없었던 스킨과 아이템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파팩에서만 등장하는 전설적인 스킨들도 나온다고 하고요. 알파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콘솔과 모든 PC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1.1 업데이트는 막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말은 즉슨 2.2.2, 그러니까 2.2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PC랑 콘솔이랑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파팩의 런칭 축하 이벤트를 위해 하나의 알파팩을 무료로 모든 플랫폼에 계정당 하나씩 준다고 하네요. 히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바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며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혹은 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1 업데이트에서는 확실하게 해결된 것 중에 두 가지 정도, 한 세 가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파괴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이고요. 그 다음으로 현재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두 리인포스 사이에 맞닿아 있는 면을 쏘면은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겹치면은 안 좋은 점이 기존의 벽을 온전하게 쐈을 때보다 훨씬 더 좁은 곳을 파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하나의 펠릿이 겹치지 않고 하나의 공간을 온전하게 감싸는 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넓게 퍼지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외에 공중에서 터지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를 쏘고 격발함과 동시에 한 번 더 쏘면은 그게 공중에서 터진던 것을, 그러니까 해결을 해가지고 다시 또 온전하게 하나를 쏘고 터뜨리고 다시 또 하나를 쏘고 터뜨리고,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각각 하나의 트리거가 다시 또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터지던 것을 막아가지고 온전하게 벽에 맞추고, 그리고 트리거 키를 격발이 되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 비주얼적으로 남은 흔적에 대해서는, 뭐 남은 팰리스 흔적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거 이외에는 여기 보이시는 하이퍼링크를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하죠. 원래 2.1 업데이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 두 화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창문을 막았습니다. 공격팀의 생존을 위해서. 근데 하지만 현재 2.1.1 업데이트에서는 창문을 다시 열었고요. 크레인 앞에 있는 구조물을 둠으로써 안전하게 여기에 있는 파란색과 하얀색의 컨테이너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단을 통해서. 네. 원래부터 이렇게 했어야 하는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맵을 건들려면은, 그러니까 둘 다 공격팀과 수비팀이 2점이 있어야 하는, 혹은 뭐 수비팀과 공격팀이 둘 다 페널티가 있어야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훨씬 더 합당한 이유가 되겠지만은, 2.1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팀의 생존을 위해 수비팀이 여기에 있는 레페를 저지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되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물론 덕분에 블랙베어즈나 애쉬로 키를 좀 많이 따긴 했지만, 네. 아무튼 뭐 이제서라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해주는 걸 보면은 그래도 뭐 고맙긴 하네요. 뭐 이것도 뭐 2.2 업데이트가 아니라 2.1.1 업데이트 때 된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뭐 그나마 나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선 블루바의 어떤 면이 뭐 벽이 파괴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뭐 그거를 다시 재건해가지고 벽의 재질을 바꾼다던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데 블루바의 천장이었던 부분이 제대로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천장을 수리해가지고 제대로 온전하게 파괴가 되는 쪽으로 수정하지 않았나 라는 추측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블루바에서 뭐 인질전이나 점령전을 할 때 좀 더 유리하게 수비팀에게 굴러가겠죠. 솔직히 블루바는 너무 공격팀한테 유리한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블루바를 하기가 좀 많이 꺼려지긴 했었는데 뭐 이렇게 천장이 뭔가 수리가 된다면 나름 괜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안선 운하 히바나 알파팩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2.1.1 업데이트 미드시즌 리인포스 격이긴 하죠. 거의 오퍼레이션 헬스에. 그래서 뭐 나름 나쁘지는 않았다 정도인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알파팩과 히바나를 먼저 앞당겨가지고 2.1.1 때 나온 거를 생각한다면은 2.2 때는 과연 뭐가 있을까? 설마 뭐 홍콩 오퍼레이터가 먼저 좀 더 빨리 나온다거나 그런 게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또 현재 시간이 또 7월 12일이 다 돼가는 마당에 2.2 업데이트는 언제 진행이 되는가? 또 볼 수 있겠죠. 2.2 업데이트가 빨리 진행되어 봐야 7월 20일인데 근데 또 TTS랑 PC랑 플레이스테이션도 한번 검증을 거쳐야 되고 또 알파팩이 등장하려면은 플레이스테이션과 PC랑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늦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헬스가 8월까지 잡아먹을 수 있다 라는 게 제 추측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고 이게 오퍼레이션 헬스가 잘 돼야지 시즈가 또 내년에 또 시즌 패스도 내놓고 뭔가 또 할 텐데 어떻게 될지 참으로 의심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업데이트라고도 볼 순 없죠. 원래 자기가 해야 했던 것을 미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참 기묘하고도 뭐 히마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푸시 그러니까 버그를 해결해주고 하는 거는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이거는 따로 그러니까 업데이트 따로 버그 수정하는 팀 따로 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에 비해서 따로 버그만 수정하는 날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본 종이라 2.2 업데이트 일단은 기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업데이트가 2.1.1에 좀 앞당겨가지고 패치를 한 거기 때문에 2.2 때 뭐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뭔가 새로운 게 더 나올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고요. 좀 더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빨리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